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몇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 우리는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나아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첫째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 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저 평탄하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하면 우리가 사업이 망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 우리의 계획하고 의도했던 바가 안 된다든가. 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 집에 큰 문제도 없고 사업도 날이 갈수록 더잘 되고 또 아이들도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학교에 착착 들어가면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어, 사인이요, 증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징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떠나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외부적인 일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에,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보아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습니다만은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의 불평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에게 참으면 그를 사용하지 시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불편한 내용 불편한 내용이 뭐였냐면 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안락합니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자 패역한 자가 누군가 라는 것인 그다음 2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막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즉,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악한 자, 폐역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들의 등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최소한 상당수는 어, 안락하며 형통했던 걸을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신 바 같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의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바로 그 최종적인 심판이 그 땅에 임했죠. 어,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들 중에 상당수는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형통하고 안락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신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들은 축복을 외쳐대는 그 많은 다른 선지자들 성경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뭐라 고 그랬느냐면. 이 나라는 절대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다이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일부 벌써 심판이 시작되어서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땅으로 그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잘못됐던 걸볼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최종적으로 서기전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실질적인 징계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 그러한 어, 그 심각한 상태가 어, 있을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그렇땐 이해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날 아그 전에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사실, 어,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 시대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불법, 불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게 그것이 진노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삶이 평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인은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 두 번째, 그랬던 이에 예, 하나님은 오늘날은 더 이상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과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면 그것은 구약 시대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라키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히브스 리 13장 8절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해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혹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의 귀 3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하로라 여호하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재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만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있어야 할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방종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을 가운데서 그러한 자세가 팽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의 때마다 늘 자신을 사랑과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책 부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흥의 시대마다 언제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이 이처럼 기이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서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둬야 합니다 함께 동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동시에 사랑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동시에 거룩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큰두 번째입니다. 징계의 목적.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 1절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증계가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에서 어, 그 9절까지 나머지 구절도 집에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징계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을 떠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멀어지고 영적인 귀는 닫혀지게 됩니다.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미세한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를 알려면 영적인 분별력과 경각심이 필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날수록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징계와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말씀드린 대로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징계를 가져옵니다. 징계의 목적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한 어, 리더가 미국 분인데 한국 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직접 들은 분에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9.11 사태 이후로 미국 전 사회가 변하고 있다. 또 놀라울 게 변했다. 근데 교회만 변하지 않았다. 어,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끔 이렇게 방문하는데 진짜 9.11 이후에 가 보니까. 나라 전체가 변한 것 같더라고요. 확연하게 사회의 모든 이해까지. 그러니까 한 사건이 그렇게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게참 두려울 만큼. 그런데 그분의 교회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그911 사태 났을 때, 어, 우리 어, 성도 중에 뭐죠, 그 자녀가 뉴욕 근처에 사는 어, 어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도 바로 그,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근데 그 성도의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전화하면산 말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차고 넘쳤다는 거죠 왜냐면 하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래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또 그러다면서 3차 전쟁은 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삶이 불확실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 그, 그 자녀가 다니는 교회만 하더라도 그냥 복도에까지 차도록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 기독교 리더는 다 변했는데 교회만 안 변했다고 그러는가? 그들이 돌아왔을지 몰라도 의식으로 돌아왔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9.11 사태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 됐을 때 그때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은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 이제 그것이 익숙해졌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새벽기도 아 빠지든 새벽기도 나오고 빠지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루신과도 관련되죠.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그렇게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문제의 해결은 됐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서지 않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의 목적도 단순한 의식으로의 돌아옴이 아니고 혹은 그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신앙의 본질에 살아 있는 백성이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수록 멀리 떠나 있을수록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들이면 부담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렷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는 내용인데 더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빈 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화초도 심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텃밭 같은 데에는 고추도 심고 그러는데 똑같은 작물인데도요. 주변에 다빈 터들이고 건물도 없고 그런데도 이 남쪽에 있는 거하고 북쪽에 있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남쪽에 있는 것이 훨씬 잘 됩니다. 태양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걸 더 확연하게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건 이사야건 그 시대 아니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가? 심지어 신앙에 타락한 시대일수록 그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화초가 햇빛을 받아야 살듯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거해야 하나님의 생명의근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길이 사는 길이죠. 그 길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그, 뭐죠, 어, 그, 전에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어디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뭐죠? 메시지를 듣고, 감격하면서 우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며칠씩안 먹고 쫓아다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본인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본인이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나라의 메시지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면 내게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러한 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이냐면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거라고요. 이 경우는 얻고자 하는 자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아 그렇게 하면서도 돈은 많이 벌수 있습니다. 뭔가 인간 주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한 말은 없는 교회인데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생활이 됐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지역이 사람이 발달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얻고자 하는 데 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잃으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 목적을 내러,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얻으리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을 소유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신앙의 본질 안에, 하나의 모든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건, 예수님이건, 신약의 사도들이건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하셨죠.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요. 이처럼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큰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뭐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징계가 될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